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 오늘 재미있었던 시황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뭐 떨어질 때는 거의 이거 왜 이러지 싶었는데 조금 무서웠는데. 맞아요. 오늘 왜 떨어지지? 오늘 왜 떨어지냐고요? 네. 오전에? 네. 공매도?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것저것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공매도도 있고 있었겠죠. 공매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까? 오늘 공매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봤는데요. 어제 이제 8천억 정도 나왔는데 오늘은 6천억 정도?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줄어들었고. 사실 심리인 것 같아요. 아, 공매도 때문에 떠났어. 이제 언론 보도에 이 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예. 공매도가 막 뭐 작년 대비해서 뭐 두 배 늘었다. 2019년 대비해서 두 배 늘었다 그랬는데 네. 이게 거래 대금을 봐야 되거든요. 거래 대금에 비해서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절대적인 양이 이제 그때보다 많다 보니까 공매도가 많아요. 막 이렇게 약간 좀 과격한 보도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매도 양이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거 받아내는 매수세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네. 받아내고 올라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조금만 던져도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그 양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심리적인 건데 심리를 자꾸 건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이제 코스닥 150 기준으로 3%가 넘게 떨어졌으니까 그거는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막판에 쭉 끌어당기면서 네. 오늘 코스피는 20포인트나 올랐어요. 3147포인트. 0.64% 네. 올랐네요. 네. 코스닥은 5포인트 올라서 0.5% 올랐습니다. 967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이게 오후 들어서면서 조금씩 오르다가 막판에 또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플러스가 났는데.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오후 들어서 갑자기 뭐 엄청 좋은 소식이 뭐 나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아, 선물. 뭐 어린이날 선물 받으세요? 아니, 아니. 쉬니까. 아, 쉬니까. 기분 갑자기 이제. 저도. 그래서 그런가? 한 4시부터 기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예. 내일, 오늘 너무 바빠서. 여기 오기 싫으셨겠어요? 약간? 약간? 놀러 갈까? 막 이런 생각. 뭐 어쨌든, 사실, 예. 특별한 뉴스는 없었군요. 특별한 뉴스 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떨어져서 1,122원이에요. 예. 뭐 특별히 이제 시장의 악재라거나 대외 뭐 불안감 이런 것도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수급은 모처럼 만에 기관이 리드를 했습니다. 기관이 1,600억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네. 시장에서. 예. 코스닥에서는 422억 순매수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장 후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네. 막 급락했었던 뭐 바이오 이런 쪽 셀트리온도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예. 그런 쪽이 리드를 하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 전반적으로는 한 0.5% 0.6% 좀 올랐네요 코스닥은. 네네. 그런데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거의 비슷해요. 네네네. 그 말은 바이오가 많이.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올라서 네. 그렇지 전반적인 네. 장 분위기는 그냥 쏘쏘. 뭐 그랬다. 네, 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박살이 났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종목들이 좀 회복을 하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공매도가 많이 쏟아지면 그 공매도 잠깐 스톱 시키려고 하루는 공매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네, 맞습니다. 종목별로.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쉬었나요? 아니면 뭐 그 영향은 없었나요? 어제 22종목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들 다 스크린 해 보니까 뭐 한두 종목
한 세네 종목 정도 제외하고는 네.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매도가 쉬었으니까 그러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어제 그게 걸려서. 근데 그렇게 걸려서 예. 보령제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 걸렸어도 뭐 7%씩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공매도도 없었는데 그 네. 빠져주면 어떡하지? 350 종목을 공매도 할 수 있는데 22 네. 종목 중지됐다고 시장에 막 큰 뭐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중요한 뉴스들이 뭐가 좀 있었어요? 좋은 소식, 뭐 나쁜 소식 있으면 좋은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다 좋은 소식만 가져왔습니다. 예. 다 공매도 빼곤 다 좋은 소식만 가져왔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좋은 소식부터 일단 소비자 물가 뭐 있습니까? 소비자 물가는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소비자 물가는 조금 예전보다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 좀 몰라야죠. 그게 이제 경기 좋다는 뜻일 테니까. 네. 그런데 별로 좋지는 않죠. 기준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니. 그게 좀 걱정스럽죠. 이번 주 예.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가 있는데 예. 그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도 야 이게 지금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잘 되고 그러면 6월 달이나 하반기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 테이퍼링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소비자 물가는 107.39 이게 2005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107.39에서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2.3%.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간 적도 있었고 0%대 계속 1% 미만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네. 지금 전달에 이어서 지금 상승폭이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은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긴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이벤트고요. 예. 일단은 농축수산물이 4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로. 파가 무려 270%. 파테크 얘기 나왔을 때 했으면 파테크 얘기 나왔을 때 네, 한 100단만 심었으면 그러게요. 그랬으면 돈이 좀 됐을 텐데 파는 평소에 좀 너무 쌌던 것 같아요. 파 사러 가보면 네. 뭐 이만한 대파 하나에 네. 요즘 많이 올랐는데 뭐 1,500원 뭐 이랬었거든요. 그럼 야, 이 파 뽑아서 포장해서 여기까지 싣고 왔는데 1,500원이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파농사 지어서 이거 뭐 그런 생각 얼핏 들면서 그냥 고맙게 샀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파 좋아해서 좀 오르는 게 가슴 아프긴 합니다.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파가 270% 오른 게 굉장히 쇼킹했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네 뜻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놀랄만한 게 아니고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 결정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기저효과 예. 석유류 공업 제품 이게 드디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드디어는 아니죠. 몇 개월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이제 기저 효과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사실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2, 3개월 뒤에 이제 그게 소비자 물가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서비스 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진짜 물가 오르는 건데 그 코어 CPI가 오르는 건데 서비스 네네네. 물가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낮게 유지돼서 이제 소비 그 물가가 소비자 네. 물가가 예. 이제 1% 미만으로 유지됐었는데 1.3 예. 예. 서비스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외식 물가도 1.9%나 상승했다라고 해요. 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뭐 여전히 공공서비스는 마이너스 1% 기록을 했고 지금 집세가 1.2%나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201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 집세가 올라가면 좀 걱정스럽긴 한데 월세인데 이게 전월세인데 네. 네네. 연간으로 1.2 상승했으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많이 오른 건 아닌가요? 1.2라고 하면 그냥 네네.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건 아니지 않나요? 파에 비하면 뭐 그렇죠. 근데 파는 없어도 살지만 지금은 없으면 안 되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파 없어봐요. 그 삶의 질이 뚝 떨어질걸요. 맞습니다. 라면도 좀 덜 맛있어지고. 그렇기도 하고 뭐 설렁탕 곰탕 어떻게 먹습니까? 저희 와이프가 곰국을 끓였는데 그 비싼 속꼬리를 사서 곰국을 끓였는데 파 비싸다고 안 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못 먹죠. 삶의 질이 낮아지는 네. 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한 2, 3개월은 계속될 수 있다.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 예.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석유류
지금 13% 올랐고요. 화학 제품, 공업 제품 가격 지금 다 오르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좀 계속 줄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였죠.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90세시더라고요. 찰리 멍거는 97살. 박 차장님은 워렌 버핏과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면 바꿀 수 있어 바꾸겠어요? 안 지금요? 바꾸겠어요? 예. 안 바꾸죠. 왜요? 왜요? 워렌 버핏이 70세라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저는 먹고 살만해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안 바꿉니다. 절대. 아니, 궁금했어요. 네버.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죠? 지금 뭐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아니, 먹고 살만합니다. 그렇게 네. 자존감 높으실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에이, 그래도 질문한 제가 부끄럽네요. 네, 한 50세 정도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요. 50세면 바꿔볼 생각 네. 있어요?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차장님은 몇 살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42살이니까요. 8년에 100조씩. 너무 조금 쓰신다. 워렌 버핏이면 한 15년은 써도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돈이 일정 부분 이상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큰 의미 없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못 모아봤는데 그거 알겠어요. 저는 남의 예. 말 잘 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데 워렌 버핏 형 그 할아버지께서 조만간 큰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워렌 버핏이 네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연례 행사에서 큰 인플레가 올 거다. 네 파월 의장은 일시적일 거라고 했는데 파월 아저씨가 맞을까요? 버핏 할아버지가 맞을까요? 버핏 할아버지는 그런 얘기 했어요. 벌써 콜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한 번 오른 콜라 가격이 내려가겠냐. 그렇죠. 제일 민감하시죠. 그분은 콜라 그럼요. 가격에 민감하시죠. 네. 네. 그렇게 돈이 많아도 콜라 가격 그거 네. 얼마 한다고. 꼭 콜라 가격 얘기는 아닐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요즘 오르는 이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 거고 네. 워렌 버핏이 오른다고 하는 인플레라면 2년 3년 후 계속 이제 오를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기술 성장주에게는 치명적인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겠죠. 부채 많은 곳에서 또 문제가 될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의 화두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오늘 소비자 물가를 가장 앞에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훌륭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들의 4월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글로벌 판매 대수가 한 달 전보다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좀 떨어졌고 네, 네, 네. 뭐 1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인데 1년 네. 전이야 뭐 좀 엉망이었던 시기니까 못 만들었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전월 대비일 텐데 왜 조금 덜 팔렸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부품이 없었던 게 컸었던 것 같아요. 공장이 며칠씩 멈췄잖아요. 예. 우리 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공장도 좀 멈췄거든요. 네.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 연간 그러니까 연간 자동차 공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지난달에 1650만 대에서 1800만 대로 증가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든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저 이제 제 아는 지인도 지금 차를 K8을 이제 예약하러 갔는데 옵션 두 개만 빼면 네. 지금 옵션을 풀 옵션을 하면 올해 10월쯤에 나올 거고 네. 두 개만 빼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다. 이게 거기에 들어가 뭐 부품인가 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소한 없어서. 것들은 빼기 시작했죠 이제. 네네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자동으로 열리고 뭐 이러는 거. 아 그거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물건 좀 들고 갔을 때 네. 트렁크가 저절로 열려주면.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SUV 크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들은 얘기는 네. 차 자동으로 요새는 주차해놓은 차 자동으로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걸 모르세요?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네. 차가 자동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타기 힘들잖아요. 지하 주차장 이런 데는 좁아서 아~ 앞으로 차가 쭉 와요. 직진을 해준다. 네. 한 2-3m 정도. 네, 후진도 직진으로 해주고. 그래서 운전석 타기 좋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옵션 같은 거. 그다음에 후방 충돌 뒤에서 차 오면 이거는 한국형 옵션이네요. 그렇죠. 땅 넓은 미국에서는 저거 왜 달아놨어? 저거 왜 해야 되지? 뭐 그렇겠죠. 이 백미러 접는 것도 한국형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다른 나라는 필요 없대요. 아, 특히 미국은 매너가 없는 건가? 아니 접을 이유가 없죠. 아 그래요? 충분히 넓으니까. 아 예. 어쨌든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런 거 두 개 빼면 그런 거 두 개 빼면 차가 한 5개월 정도 빨리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부족이 그만큼 심각하다. 네. 그래서 판매량은 좀 줄었는데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예. 지금 보시면 이제 해외 실적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딜러한테 주는 거기 이제 도매상에서 이렇게 파니까 현대기아차가 네. 매장 열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도매상에 주는 인센티브가 한창 때는 4,000달러까지 갔어요. 대당 네. 약 500만 원 네. 한 대 팔면 사실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비싼 차 판다고 1억 1억 2억짜리 파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500만 원 4,000달러까지 주다가 지금 이 인센티브가 1,0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1,000달러 초반으로. 그만큼 차 잘 팔리고 재고 없다. 그렇죠. 재고 같은 경우에도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50만 대까지 늘어났다가 네, 예. 50만 대에서 지금 30만 대 수준.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재고도. 여전히 많은 것 같긴 한데 느낌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뭐 다 잘 팔리는 게 아니죠. 그 인센티브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누가 그렇죠. 아쉬운지.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재고로 버티고 있다. 재고가 다 소진되기 전까지 이제 반도체의 문제가 해결되면 네.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재고가 다 소진되고 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게요. 이거 쉽게 반도체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네. 그러나 뭐 우리만 반도체 없는 거 아니니까 좀 자동차 수요 자체에 안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 사려던 사람들이 조금 기다렸다 사든 뭐 어떻게 네. 하든 차를 안 사진 않을 것 하겠죠? 같긴 해요. 예.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좀 줄었다. 네. 그게 아마 반도체 공급 때문일 것이다. 네. 재고를 팔았을 텐데 뭐 어쨌든. 그리고 비싼 네. 차만 만들었겠죠. 싼 거는 이제 재고 이렇게 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예. SK텔레콤이 자사주 소각을 한 2조 원어치 넘게 했어요. 자사주로 네. 갖고 있었던 걸 소각하기로 한 건데 네. 이게 보통 자사주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자사주는 뭔가 지배구조와 관계 있는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써야지 네. 라고 하는 자사주라서 정확합니다. 이걸 소각했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전공법. 남자는 직진. 이게 보통은 이제 자사주 가지고 M&A를 합니다. 네. 뭐 주식 교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자사주를 팔아서 뭐 M&A를 하는데 아니면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때도 써먹고 그렇죠. 지주회사 예. 체제로 바꿀 때 써먹는데 네. 지금 지주회사로 바꾸면 지금 SKTO가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업부 예. 통신사업부랑 이제 홀딩스로 나눠지는데 네.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제일 위에 SK가 있고 네. SKTO 텔레콤 네. 그러니까 통신사업부 하는 데가 있고 그 밑에 SKT 홀딩스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홀딩스가 자사주 지분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SK 텔레콤을 분할할 때 네네. 자사주를 텔레콤 회사한테 줄 수도 있고 홀딩스 회사한테 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나눠야죠. 똑같이 이 자사주를 이쪽으로 넘길 수 없어요. 어느 한쪽 자사주만큼 해서 네. 똑같이 나누는 거죠. 그 그러니까 분할 비율대로 자사주를 네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1년 안에 다시 팔아야 됩니다. 그 자사주를요? 그렇죠. 예. 보통 교환을 했죠. 예전에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갖고 가는. 네.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약간 지분을 장난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잘 안 통하니까 네. SK 입장에서는 그냥 소각해버려. 통 크게. 그 말은 네. 어떻게 안 한다 또는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그 꼼수 부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상했던 꼼수는 혹은 그렇다면? 예상은 이제 그 지분 비율 가지고 네. 이제 지주회사가 조금 더 비싸게 하고 사업회사 좀 싸게 해가지고 지분 비율을 훨씬 더 높이는 거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많이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주사 전환하면서 네. 근데 그런 거 안 하겠다. 태워버려. 불태워버려. 네. 불태워버렸습니다. 소각이잖아요. 소각.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주들한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요. 주가는 되니까. 꽤 올랐습니까? 호재로 받아들이고?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어요? 이제 급등 출발해서 갭 상승 출발해서 쭉 밀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건데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뭐 봐요. 저 그렇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자사주는 어느 쪽에서든 갖고 갈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데 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상한데요. 그러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사주 이렇게 10% 가지고 있으면 네. 자사주를 이쪽에 다 몰아준다. 물론 그러면 거기에 기업 가치를 많이 해서 비율을 나눠주겠죠. 근데 제가 오늘 본 보고서에서는 예, 예. 이렇게 하면 10% 비율만큼 이 홀딩스 지분이 네. 통신사 지분으로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걸 1년 안에 해소를 해야 된다. 어쨌든 네. 소각을 해버리면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고민 좀 덜 해도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자세하게 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죠. 네. 예.
오늘은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많았는데 네.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차게 설명 네.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뭐 하십니까? 어린이날 어린이 봐야죠. 어린이죠, 아직 아이들. 그렇죠, 아기들이죠. 아기들. 네. 아빠 오길 기다리겠네요. 오늘은 네 오늘 안 기다리고 잘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뭐 해야 일찍 되니까. 일어나서, 네. 날씨 좋답니까 내일? 저희는 놀러 가지 않습니다. 어? 집에 있어요? 네, 어린이날 사람 많아서 안 나가고요. 네. 집에서 아이들과 하기야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쉽지 않으니까. 네네. 내일 힘겨운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